권혜우 씨의 아내이고 저희 아버지의 큰딸입니다. 문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문정 씨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되셨죠? 2년 가까이. 2년 가까이 됐어요? 그러면은 실제 지금 남편이 이제 곁에 계실 텐데 극 중에서 이제 권기창 역할을 맡으신 권혜우 씨와 남편 좀 비교가 됩니까? 어떤 비교를 해야죠? 너무 다르니까요. 권기창이라는 남편은 네. 제가 길을 필 수 없을 만큼 무서워요. 네. 그 카리스마가 있고요. 예. 저를 억누르죠. 하지만 제가 마음 안에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. 네. 그걸 밟는 거죠. 아. 그래서 가만히 여자가 뭐 이러면서 그렇죠. 그래서 예. 제가 좀 조용한 집안이어야 되는데 저의 이 마음에 꿈틀거리는 꿈이 예. 집안에 분란을 가져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죽어 있으면서 뭐 그런 예. 아줌마예요. 그래요? 네. 지금 계신 남편은 본인의 네. 일을 잘 지원을 잘 해줍니까? 그럼요. 그래요? 어떻게? 그럼요. 어떤? 뭐. 네. 뭐든 그냥 뭐든 하고 싶은 거 하래요. 일단 제가 뭐 이렇게 배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요. 그래요. 네. 네. 뭐 즐거워해 주시고요. 일단 그것만으로도 뭐 집안일도 당연히 도와주시고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권기창과 너무 다른. 그래요? 오빠 죄송해요. 아니 괜찮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배우 오빠가 실제로는 정말 따뜻한 분이고요. 그럼요. 권기창으로서 너무 무서운 남편. 알겠습니다. 예.